우리가 풍경 사진 찍다 보면 가끔가다 먼저 관광을 쓰다 보면 왜곡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빌딩 사진이 지금 왜곡이 되는데 가운데로 지금 오므라들었는데 왜곡돼 있는 사진을 간단하게 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복사 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셔서 카메라 나우 필터에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여기 쭉 내다 보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 도형에서 수직이니까 여기 수직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오토 한번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수평 맞춰주거든요. 확인. 지금 죄송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복구가 안 돼요. 이게 이쪽으로 보면 이것을 좀 리사이즈 하게요. 이쪽에는 별 문제를 안줄것 같은데.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복구가 될것 같아요. 자, 잊지 않고 잡으시면 돼요. 이거 잡으시면. 하얀 게 하얀 거라 잘안 잡으실 것 같아서. 1도 7, 0시. 컨트롤 D. 네. 이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경 사진 찍다 보면 왜곡된 사진들은 이렇게 조금 보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